네, 오늘 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이 시각 현재 정거래일보다 7원 80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비롯해서 또 새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2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죠. 외환 시장의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른 달러화의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는지 연관성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특히 이제 미국 통화정책 변경을 이유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선진국 간의 주요 통화의 가치는 각국의 어떤 금리차, 금리 방향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모습을 고려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은 달러와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릴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랑 달러랑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연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달러 지수가 선제적으로 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국채 금리가 움직이기에 앞서 달러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그것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뒤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좀 관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동향만 놓고 보자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달러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시장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 5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죠. 2.7%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에 한달 사이에 2.5에서 2.7% 사이 횡보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어제 201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9%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가 9월 달에 시작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만은 달러 지수는 빠지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요 부분만 놓고 그렇습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부터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빠졌을 때도 오히려 달러 지수가 선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미국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달러에 이루어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달러가 약세인 것처럼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인 것처럼 예. 보이지만은 선진국 통화 대비 어떤 흐름을 보자면은 좀 상당히 또 다른 모습, 신흥국 통화 대비는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달러 지수랑 신흥국 통화 지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작년 1월을 1로 놓고 지금과의 변화를 추적을 해보면 달러 지수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보합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신흥국 통화가 올해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매우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좀 약보합 흐름이지만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최근 외환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에 미국의 장기 국채 순매도 규모가 지금 리먼 사태 이후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네네. 이것은 또 외환 시장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최근 한 6, 7월 달부터 달러화가 좀 상승세가 7월 달 초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빠진 것도 그런 쪽이랑 연관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달러화가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데이터에서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미국 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가장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자산 매입 축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어쨌든 통화 정책 사이클에 가장 앞서 있고 거기에 따른 달러화 강세 기대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연초부터 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왔고 지난 5월, 6월 달 동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조정하기 위한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국가별로도 보면 중국이 약 217억 달러, 일본이 203억 달러 정도 순매도를 했고 우리나라도 한 17억 달러 예. 정도 미국 국채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 일단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 국채 투자 자산에 대한 손실이 커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일단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이익을 확정짓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지난 5월, 6월 달, 특히 6월 달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계속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세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상당히 너무 앞서간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난 5월, 6월 달에 신흥국 주식시장, 채권시장 사상 최대의 그런 자금 유출이 일어났던 그런 뭐 흐름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에 대한 그 요인은 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일부에서 뭐 거시적인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 지표들도 물론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살아나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꽤나 선전을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반면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이에 비해서 좀 제한됐다라는 네. 그런 설명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짧게 보면은 유로화가 재료에 비해서 못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좀 더 스팬을 넓혀서 보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유로화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아까 달러 지수가 못 올랐다고 했는데 달러 지수가 못 올라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지수 한 60%가량을 유로화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로화가 전반적인 뭐 경제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좀 더 스팬을 넓혔을 때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선진국 증시의 강세나 그다음 최근 유로존 지표의 호조, 그다음에 유로존이 그동안 강력한 재정 긴축에서 그걸 좀 완화하면서 성장 쪽으로 전략을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유로화를 지지해줄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경, 그다음에 유로존에서 여전히 디레버리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네. 유로존 경기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독일 총선 앞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유로화가 뭐 크게 약세로 갈 그런 요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달러에 대해서는 약보합 흐름을 좀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엔화의 흐름입니다. 엔화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또 약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에 보자면은 또 경제 지표가 일본에 소조를 보이다가 최근 발표되던 지표들은 다소 부진하면서 여기에 또 제동이 걸렸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엔화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표가 좋은 게 엔화 약세냐 강세냐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대입하기 어려운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달러화의 추이에 따라서 달러 인환율 움직일 거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일본의 지표, 일본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관점을 좀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제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적 완화에 의한 엔화 약세 드라이브는 이제 거의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 번째 화살 성장 전략 중에서도 당장 코앞에 닥친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일본 정책적 대응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올 9월, 10월 사이에 시기를 연기할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다라고 네. 하면은 좀 일본의 재정 우려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재정 우려 증폭이 엔화 약세 요인이냐 강세 요인이냐? 일단은 일본의 좀 성장 그런 그 아베노믹스가 약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배팅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어떤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에 투자했던 특히 올해 일본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는데 그 자금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온다든지 일본 내 투자 자금들도 본국보다는 해외로 자본 이동을 더 늘려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또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 환율은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봐야 할 시간인데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되고 유럽과 중국에서도 이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외환 시장의 영향,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방향성까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네. 이것이 포커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FOMC 의사록과 또 잭슨홀 회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버냉키장이 거기서 중요한 발언들을 최근 몇 년간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에 버냉키장이 불참을 하고 지금 강력한 차기 의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옐런 부의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네. 옐런 부의장 발언에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만큼 좀 주후반으로 가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이제 달러 원 환율은 그동안
뭐 어떻게 좁게 보자면 1110원에서 1120원 사이에서 거의 한달 동안 박스권을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달러 공급 우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쪽에선 신흥국 통화 약세라는 재료가 환율을 지지해주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환율의 매매 공방을 통해서 1110원의 지지를 좀 확인한 상황이고,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 그다음에 이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가 가속화되는 이런 흐름들을 감안을 해보자면은 네. 조심스럽게 레인지 상단을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1차적으로는 60일 이평선이 1127원을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외환시장의 주요 변수들 그리고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항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